京都のボーリング場に選挙区会議とかしに来ました。突撃します。ちょっと流せボーリングチキン。ああ、ちょわちょわちょわ。永瀬の大好きなフィオン兄さんがいないけど。あー、フィオンさん、フィオンさんここ着こう。着きました。到着。到着。おはよう。あはははは。あはははは。メイコメイコ。メイコメイコ、ロッソ。メイコメイコ。メイコメイコ。メイコメイコ、ロッソ。침묵 동호경, 침묵 동호경, 오늘 배틀 가봅시다. 예, 오케이 히로토상, let's get it. 자신만 마이블리. 오케이. 예. 오. 아. 나이조브, 히로토상 나이조브, 나이조브, 나이조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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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라이크. 그치고. 저희는 지금 선곡을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피곤해요. 볼링 끝까지 피곤해요. 일단 우리 팀이 브라스가 있으니까 브라스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게 맞다 생각을 해가지고 일본에서도 너무 유명하고 한국에서는 당연히 너무 유명한 비메르칼나 오피닝인데 이게 브라스가 엄청 잘 들어가 있어요. 오, 들어볼까? 응. やっぱ僕たちのチームはアップテンポの勢いのある曲で勝負しようって話していて、その中でもトランペットがすごい生きていて、選曲した曲は残響残花です。J-POP이 K-POP보다 되게 브라스가 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일단 저번 라운드까지는 피아노랑 트럼펫 아니면 기타랑 트럼펫 또는 피아노, 기타, 트럼펫 세 개를 다 보여드렸는데 이번에는 오직 브라스만 집중을 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트럼펫만 가지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무기를 더더욱 보여드릴 수 있는 무대라 생각했습니다. 대부분 브라스는 TST라는 조합이 있어. 트럼펫이랑 트럼본은 한 옥타브 차이로 이렇게 나란히 가고 색소폰이 중간중간 화음 넣어준단 말이야. 맞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TST를 세 가지를 내가 다 녹음을 했어. 내가 트럼펫으로 다 옥타브 낮추고 화음 넣고 해가지고 녹음을 해서 거기다가 내가 하나 더 부는 거였어, 라이브 때. 아 진짜? 어. 오 그러면은 그럼 그거 다 녹음한 걸 주고 내가 거기다가 사운드 밸런스를 좀, 사운드 밸런스 좀 잡아야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기타는 내가 녹음을 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우리한테는 휴원이가 있어서 그래도 MTR을 제작하는 조금 수월하진 않아. 원래 미디 전공. 네, 저가 중학교 때부터 했었어요. 완전. 보물이 지금 숨겨져 있죠? 일단 이번에도 제가 MTL 작업을 하게 됐는데 점점 많은 라운드를 거듭하니까 어떻게 편곡해야 될지 방향성도 보이고 또 이번 팀원들도 되게 적극적으로 편곡 도움도 주고 해가지고 사실 이게 OST잖아요. 그래서 OST니까 그 스토리에 맞게 편곡도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내가 생각한 거는 서로가 지나가면서 서로 엄청 째려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탄지려고 얘가 무잔이면 얘가 무잔이다라는 걸 확실하게 인지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걸 근데 시청자들이 알아야겠네. 알려면 MTR에다가 냄새 만든 그 넣고 소리 넣어. 그거 넣어야 될 거. 여기 별도 있게 해야 돼. 희원이 너, 민민아, 너 무조건 앞에 가서 우리 보지도 말고 앞에서 해야 돼. 1, 2, 3, 4, 빵, 빵. 좀 뮤지컬적인 면이나 영화 같은 면을 좀 넣으려고 노력했는데 진짜 아이돌 같은 퍼포먼스, 발차기를 한다든가 그런 모션들을 굉장히 많이 넣어서 진짜 단기간 내에 저희가 진짜 최고의 퍼포먼스를 짠 것 같습니다. 파이널 라운드까지 가기 위해서 저희가 엄청 열심히 준비했고 정말 파격적인 무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화이팅!